안녕하십니까. 한리족구입니다. 제12회 예산군 족구협회장기 족구대회 8강전입니다. 관내 1부 8강전. 5가의 김종호 씨와 삭교청의 하태석 씨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앞쪽에 보이는 팀이 삭교청이고 건너편에 선수들이 5가 선수들입니다. 근데 코트를 지금 어떻게 상호 인사하고 그냥 코트를 갔네요. 앞에 보이는 팀이 삭교청이고 건너편에가 5가 김종호 씨가 공격을 하네요. 1세트 막 시작을 했습니다. 첫 세트부터 아웃됐네요.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. 왜 경기를 중단했는지 심판이 잘 보지 못해서 그랬나 잠시 확인하겠습니다. 3대 3입니다.
4대 3입니다. 역전했습니다. 6대5로 삭교충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. 아주 빡빡하게 가네요. 네, 9대 9입니다. 아, 연타를 못 잡았네요.
10-11입니다. 양 팀이 공격수도 서로 비슷하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결승전이나 똑같네요. 4강, 8강전은 아깝다. 아까워. 아, 12대 12. 본부석에서 잠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. 불신물을 찾습니다. 머리띠 하나하고 추리빈 하의 바지 본인 거 아니시면 본부석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. 12입니다. 3대 14 매치 포인트입니다. 우리는 킬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 점수입니다. 14대 14.
15대 14로 15대 14로 석교청이 하타석 씨가 승리했습니다. 2세트 가겠습니다.